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노원구 공릉 2동 신내 소소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네. 요게 30평짜리인데 동수는 340대 됐대요.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서 신내 시티 프라임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네. 글로 임직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공릉동 효성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일단 예. 신내역 시티 프라디움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탈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네, 인사 나눠보시고 예.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공릉동 효성부터 볼게요. 네. 효성 아파트도 이제 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25년 정도 그러니까요. 됐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많이 낡아질 것이고, 예. 그러면 재건축만 제대로 된다면 깨끗한 형태로 새롭게 바뀔 거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네. 근데 재건축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저기 재건축을 해서 주민들에게 한 세대씩 다 주고도 일반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남으면 네. 그러면 사업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는 좋겠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은 이 아파트는 별로 비전이 없겠죠. 네. 이 아파트는 그렇게 되기가 힘든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통수가 너무 그래서, 아니, 제 얘기 작으니까. 마저 들으세요. 네. 쭉 들으세요. 아니면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돼가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얘는 미래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보다도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주는 하지만 투자 가치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일단 하나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은 신내역이에요. 신내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이 오피스텔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를 또 같이 봐야 돼요. 오피스텔은 통상적으로, 더군다나 얘는 이제 신축이고 분양권이에요. 그렇죠? 신축 분양권 오피스텔은 이게 주변에 있는 신내 대시장이나 동성이나 기타 등 이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지만 이 동네에 있는 신내역은 뭐랄까요? 뭐 센트럴 파크라든가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방세 개와 오피스텔 방세 개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이런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약한 3분의 2 가격이에요. 3분의 2 가격.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시티하임이 얼마 정도 분양을 받았어요? 그게 7억에서 약간 빠져요. 예, 그러면 7억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신축은 다 10억이 넘어가야 돼요. 똑같은 크기로. 그러면은 그게 일반적인 서울 시내 전체의 일반적인 가격대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입주하고 난 뒤에는 걔만 따라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리 분양을 받아서 중간에 마진 먹는 거는 좋은데 이미 분양은 다 끝났잖아요. 분양 다 끝난 사이에서 지금 7억이든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은 어쨌든 프리미엄을 붙는 거 이게 분양가가 지금 7억이 좀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어요? 7억 중반? 아니,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7억에서 약간 빠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얼마예요? 6억 9천 자,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몇백만 원. 얘기냐면 제 얘기 맞잖아요. 분양가나 지금 구입하신 가격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분양을 받아도 프리미엄이 별로 안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는 그렇게 투자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축이 딱 되고 나면은 그다음 끝이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잖아요. 예, 예. 더 이상 차익을 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7억 주고 사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거는 안 맞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거기까지 이렇게 물건 분석을 해드리면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